어느 마을 인심? 여기 분명히 서귀포다. 제주도 서귀포 같아. 먹어. 귤이 넘치는 제주국. 야, 먹어. 뻘하게 웃기네. 먹어. 누구 먹으라는 거야? 어? 아니, 서귀포는 관광객들도 많이 안 오는데. 뭐야? 알바하다 자본주의에 굴복하고 말았다. 아, 편의점 앞에 있는 매장 밖에서 편의점 앞에 정리하고 있었는데, 매장 밖에 정리하고 있는데, 나이 좀 있는 남자가 창문 쓱 내리면서, 미안한데 저 담배 하나 부탁해도 되나요? 해드길, 아, 네, 그러세요. 5만 원짜리 하나 주길래, 잔돈 가져도 됩니다. 미안해요, 젊은 친구. 하고 담배 한 갑을 5만 원 주고, 5분 대기 조 마냥 뛰어가서 담배 하나 갖고 오고 90도 인사받고 조심하십시오 하고 보냈다고. 오. 나도 실제로 노래방 알바한 적 있었는데 담배 심부름으로 남은 돈 4,500원 너 가져가길래 레알 빨아줄 뻔했음. 저건 배운 사람 아닌가? 멘트마저 멋있다. 그러네. 감사하게 받아야지 또. 아, 이게 됐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받으세요. 하면서 잔돈 거슬러주는 새끼들 있을 거야. 진짜 그런 새끼들 보고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런 새끼들 은근 있는 거 알아, 여러분들? 5만 원을 줬어. 잔돈 가지라 그랬는데. 감사합니다도 아니고.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다시 돌려주고. 유도리 없는 새끼들. 넘어갑시다. 드지, 바로, 아, 예, 감사합니다 해야지. 외노자 썰중 레전드로 불리우는 썰. 약간 이렇게 생긴 사람 러시아 사람이라 다키스탄이라 그러나? 그지? 싸움을 가장 잘하는 그 비슷비슷한 사람들 많은 하비베 그 고향인가? 맞지? 다게스탄. 다게스탄이 어디야? 아, 러시아 연방의 구성원 중 하나라고. 다게스탄 공화국이라고. 다게스탄 다 하비처럼 생겼잖아. 소수민족인데 가장 싸움을 잘하고 이중격투기 쪽에서 최고의 그 기량을 뽐내는 민족이 바로 다게스탄. 아, 이거는 여기 유튜브에서 봤던 거 아니구나. 아무튼 이렇게 다게스탄 사람처럼 생긴 러시아 사람 4명이 왔다. 인간 기중기네, 후덜덜. 사과 농장 일하고 빈터에서 황토 주택 짓고 있는데 러시아 용병 4명이 일반 인부 10명 이상의 일을 하더라고. 하루 반나절 걸릴 일을 반나절에 끝내고 할머니가 기분 좋아가지고 일 잘한다고 밥 맛있는 거 사주려 그랬는데 용병의 대장 같은 사람이 이런 인상으로 투박한 한국말로 신라면 신라면 이제 할머니가 신라면 한 박스를 사와갖고
15개를 순식간에 4명이서 끓여먹고 남은 일 싹 다 끝내더라. 일 끝내자마자 할머니가 두당 15만원 챙겨줬더니 할머니 감사합니다. 또 전화 줘. 또 전화 줘. 하고 그 큰 몸집 애들이 구아방 타고 순식간에 사라짐. 노가다의 신세계였다. 오 귀여워. 갑시다. 또 다른 거. 베트남이랑 그러니까 동남아 쪽이 선망의 대상이 의외로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야. 아무래도 그 K-POP이라든지 이런 그 한류 열풍이 있다 보니까 대충 어떤 영상들이 즐비하냐면 베트남 뭐 이런 데는 그 국뽕 유튜브 컨셉이 있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들 외국저 백인들 데려다 놓고 뭐 리액션 시키고 막 그런 거 많잖아. 뭐 한국 음식 먹이고 나서 그런 것처럼 그럼 그 역으로 생각하면 돼. 한국인의 베트남 사람 보고 놀라는 리액션 영상 다 죄다 한국인들이야. 한국 사람들도 미국인 유럽 사람들 데려다가 이런 거 하잖아. 거울 치료. 외국인들이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다고. 존나 미개하게 보이거든 나는. 이게 뭐라고? 왜 이러지? 이렇게 띄워치기 하지? 왜 이렇게 올려치기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거울 치료 장난 아니네. 그러네. 이런 거 안 해야 되는데 진짜. 돈을 정직하게 벌라고. 근데 이게 돈이 되면 할 거잖아 다들. 아니 베트남 유튜버한테 연락 와가지고 이거 놀라는 리액션 몇 번 찍어주고 영상 촬영은 한 시간 내에 끝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한테 일당 15만원에서 20만원 줘봐. 해 안 해? 해 안 해? 어? 침 질질 흘리면서 리액션 할 거잖아. 바로 해줄게. 그럼 솔직해지자고. 다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겠어. 돈 때문에 하는 거고. 이건 뭐야? 인도네시아 국뽕 클래스. 조회수 2천만. 아 진짜? 인도네시아 군인 vs 한국인 한국 군인. 야 이게 뭔가 열등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이런 국뽕 영상을 많이 하는구나. 웃긴 게 참 서글프지 않아? 우린 그래도 동아시아권에서 일본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진짜 선진국인데 일본은 저런 영상 안 올리잖아. 안 찍잖아. 다른 나라 눈치를 안 보잖아. 그지? 근데 유독 우리나라가 이런 게 많아. 국뽕 영상이 외국인들 데려다가 리액션 시키고. 일본도 한다고? 근데 좀 덜하지 않아? 일본이 원래 원조야? 아 그래? 그러면은 아시아가 좀 미개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 그래? 일본이 먼저 하던 짓거리였어 그게? 그렇구만. 미국은 그런 거 안 하잖아. 미국은 진짜 그런 거 하나? 미국 안 하잖아. 아 미국도 있어? 어떤 분야든 다 국뽕이 있어? 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 그래 뭐 이렇게 그러면은 뭐 다 똑같네.
그래, 미국도 자기들 지구를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지구를 지키는 건 미국 아니야? 팩트 맞잖아. 걔는 국뽕이 아니라 진짜 팩트 아니야, 그거는?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게 미국이잖아. 천조국. 넘어갑시다. 상남자국, 폴란드. 폴란드 퀴어 축제. 폴란드에서 퀴어 축제를 하는구나. 와, 겁나 무력으로 하네. 겁나 무력 행사하네. 와, 아예 할 수가 없게끔 막아버리는구나. 훌륭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고. 옳게 된 나라야? 근데 한창 그좀 동성애자들 욕할 때가, 사실 게이들 욕할 때가 얼마 전에 원숭이 두창, 발병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이제 코로나 지나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과도기에서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원숭이두창이 이제 막 퍼지 그게 막 이제 좀 퍼지면서, 그게 약간 유언비어라고 해야 되나? 아, 유언비어는 아니지. 사실 팩트에 기반한 거지. 동성애가 주된 원인이라고 했으니까. 원숭이두창도 이제 이름을 바꾼대요. M두창으로. 진짜로 M두창이래, M두창. 야, 이거는 진짜 제가 이거 다루면 어차피 여러분들 저만 욕하고 또 바이커들 존나 욕할 테지만, 이륜차 소음 규제 라이더 정부 3라운드,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지금 원래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도 이제 라이더로서 예, 105데시벨이었어요. 105데시벨. 근데 이제 하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제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이 뭐 배달이 됐건 이제 뭐 아무튼 좀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사람들이 민원도 많이 신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내놓은 게 95데시벨로 낮추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의아했었던 게 뭐였냐면, 직접 튜닝을, 이거는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샤샤샤샤 해야 돼요. 왜냐면은 직접 튜닝을 건드리지 않고 순정 그 상태로 있는 바이크가 95데시벨이 넘어가는 거지. 그런 바이크들이 있다는 거야. 고액의 물건이 갑자기 애물단지가 되어버린다면, 정부 한마디에 이륜차 운전자들 사용 불가이기. 예. 배기소음 95데시벨 초과, 이륜차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게 된다. 국민 불편, 수면 방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들을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그래가지고 이때가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제 라이더들 입장은 뭐냐면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라고 이제 반발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바이크, 이제 라이더 유튜버 중에 좀 가장 유명한 분, 이제 류성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번 95데시벨 규정치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는 규정치다. 자기 바이크가 몇 데시벨인지 모르는 상태로 주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사실은 시중에서 팔기 때문에. 그래서 합법적으로 사는 절차로 그냥 사게 된 건데 갑자기 이런 규제가 생기고 나니까 어? 뭐야? 그래서 만약에 단속이 들어갔다 쳐요. 근데 아직까지 단속 시행되진 않았어. 법을 지금 수정 중이래. 근데 정확한 뭐 나는 튜닝도 안 건드리고 그냥 나는 차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이제 저 비유를 하시네. 야간에 틴팅, 자동차 썬팅 많이 하잖아요. 자동차 썬팅도 60%, 40% 규정이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규정을 안 하신 분들이 충분히 있고 그러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동소음원이라는 게 이제 영업용 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기, 뭐 나이트클럽 뭐 이런 거, 소음방지장치 비정상 이륜차, 음향장치 부착 이륜차, 95데시벨 초과 고소음 이륜차. 그래가지고 이게 웃긴 게 튜닝 안 한 이륜차도 단속 대상에 포함이 돼버리고 순정 바이크 규제에 라이더들 억울함 호소하고 있고 멀쩡하게 합법적으로 수입 절차, 통관 절차 다 거쳐서 안전검사까지 다 받아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구입한 바이크인데 왜 이런 정책을 시행해가지고 심지어 순정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게 95데시벨이 넘어가 버리니까 정부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런 규제를 내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거야. 소음기를 이제 달면 된다 그러는데 그 소음기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거야? 아니잖아. 그렇잖아, 여러분들. 그리고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이제 주민분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 그런 밀집돼 있는 곳에는 레저용 바이크들은 잘 안 다녀. 예. 사실은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많이 그쪽을 다니지. 우리는 아예 시외로 빠지지. 순정 바이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측정을 해보니까 95데시벨이 넘습니다. 제가 순정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타고 다녔다가 적발이 됐다면 정말 하소연할 데도 없다. 현장서는 실효성을 지적하고 있다. 단속 효과가 없을 것.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변호사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법이 말도 안 되는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 규제가 제대로 된 규제가 마련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변호사님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호영 변호사님이 헌법 소원은 제기될 것이고 그리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것을 통해서 좀 가급적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거다. 그치.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사실상 지금 뭐 알바노란 얘기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걸 봤거든요. 대체 어떤 바이크들이 순정인데도 95데시벨이 넘나. 경찰분들 타고 다니는 바이크도 순정이 95데시벨이 넘어요. 예. 네. 경찰분들도 그럼 걸리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웃기지 않아? 아이, 씨발, 알바노라고 하는 거는 너무, 예. 경찰도 타지 마. 뭔 소리야, 아이. 그건 좀 아니지 않아? 경찰이 공무수행 중에 하는 건데 알바냐고? 에? 법적으로
95dB이 넘는 이륜차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경찰은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상한데 그거는. 어. 구급차는 95dB이 안 넘어, 여러분들. 어. 구급차는 95dB이 안 넘어. 다 검사한 거야. 아. 근데 이제 경찰들이 타고 다니는 바이크 자체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걸렸다고 쳐. 이제 그 단속을 해 가지고 근데 경찰이랑 똑같은 바이크를 타. 아니, 저 경찰관님 것도 한번 해 보세요. 했는데 95dB이 넘어. 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설득시키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너무 저 말도 안 되는 법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너무 바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악다구니를 쓰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경찰을 하라고? 에이,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해요? 다들 죽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그죠? 우리 방송에서 죽임 당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어. 자, 보내드리면 되죠. 네, 이 씨발년들아.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내라. 경찰을 하라는 말이 말이 맞냐? 이 씨발년들아. 더 있어요? 더 있어? 닥쳐. 없죠? 네. 내가 말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좀 가다듬어야지 법을. 아무튼 좀 넘어갑시다. 아니, 바바리맨을 잡아야지 바바리 코트를 입은 남자들을 잡아들이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법들 다 지키고 합법적으로 다 환경검사 그런 거 해가지고 예? 구조변경을 다 받은 바이크들 서류변경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95dB로 낮췄는데 95dB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왜 합법적으로 왜 했는데 몇십만 원 줘가면서. 그럼 소음기를 다들 달아주시든 어떤 저기를 해주시든가 법으로서. 너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잖아. 네, 좀 넘어갑시다. 아무튼 지금 당장 시행 중인 건 아니래요. 네. 아 근데 여러분들이 왜 싫어하는지는 나도 알아. 나도 여기 40층인데 씨발 딸배 개새끼들 단기통 그 짭크라포빅 그거 씨발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만 몇천 원짜리 그 족 같은 거 마우라 구멍에다 쑤셔박아갖고 내는 그 에? 진동 나도 안다고 그거 뭐 때문에 그러는지. 여기 40층인데 맨날 들리잖아 미치광이 새끼들. 나도 쌓여있다고. 네, 그치. 아무튼 좀 넘어갑시다 이거는. 에. 너 쌓여있잖아. 뭐야? 요즘 실제로 이혼 사유로 많이 보인다고? 아내가 페미인 것 같다. 를 이혼 사유로 법원에 써서 내는 세대 같다. 거짓말인 것 같죠? 한두 명이 아니라고. 에? 페미가 왜 이혼 사유가 되는 거야? 이거는 트위터 빨 개소리 같은데? 제 아내가 페미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한문철 또 레전드 갱신. 진짜 방송 소재가 마른 날이 없다. 컨텐츠가. 아예 큰 걸로 보시죠. 잠깐만. 저 비용신 엄한 사람이 사고 당했네. 미친 씨발. 마음을 곱게 쓰셔야지. 어. BMW야? 아. 신멸치만 가능한 묘기라고. 박명수 아저씨 본의 아니게 지금 후배 개그맨들이랑 같이 유튜브로 한 맞추다가 욕 존나 먹고 있더라고. 어. 방송감 없다고 욕 존나 먹고 있어 지금. 어, 그러니까 이 영남회장이라 그러죠. 예, 피식대학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요즘 그 일본 뭐 다카루상 뭐 갸룹기상 그 분도 엄청 핫하잖아. 어, 나몰라 패밀리 김경욱님, 어, 다나카상, 어. 다나카상이랑 이런 게 되게 유튜브에 지금 흥하고 있잖아. 그게 이제 부캐라 그러잖아, 부캐. 근데 이 부캐를 만들고 부캐를 쭉 밀면서 이 사람들이, 근데 이게 박명수 아저씨가 좀 욕 먹을만 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 이 사람들은, 박명수 아저씨 같은 경우는 조금 출신 성분 자체가 다르잖아.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얼마 전에 이제 뭐 이용진 씨가 그랬었잖아. 유튜브 뭐 쉽던데요? 100만 찍기 쉽던데요? 하면서 그랬던 거에 대해서 약간 곽튜브가 거기다 대놓고, 아니 뭐 이용진 씨가 한 게 뭐 있냐고 하면서 그런 설전을 좀 했었잖아. 그것처럼 이 보면 알아. 어, 보자 보자. 그래,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좀 보고 설명을 더 해줄게. 어. 아, 이게 소리가 작냐? 그래. 어디 있어요? 강산동산 내내. 아, 그거는 응. 아까 우리 아들 얘기할 때. 이건 싫어요, 싫어. 진짜 강남 아파트 있어요? 아, 실제로요? 네. 아니,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지 모르겠어. 아, 예. 실제로 강남 아파트 있어요. 실제로요? 실제로. 번호 안 쓸 거 아니야. 아니, 뭐 설정상 있어요. 설정이 말고 진짜로요. 아, 진짜요? 진짜요? 그 몇 시물인데 그 왜 있습니까, 그게? 강산. 장난 진짜, 아, 그, 장난 아니에요. 제가 없어요. 나이 서른둘인데? 아, 없지요. 지금 나이, 요즘에 그 정신이랑 몰시나 보네. 아니, 뭐, MZ세대들이, MZ세대도 아니잖아, 지금. 정신도 맞는데요. 맞아요? 예. 몇 살인데? 아니, 아니,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니, 다른 거 보면 안 돼. 아니, 미치, 아니, 내 차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아니, 아니. 그래서 마음 편하게 얘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얘기는 뭐 안 돼. 아니, 아니. 미치겠어.
그러니까 나도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크게 그냥 박명수는 박명수 스타일대로 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당사자들은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좋아하는 이제 팬덤들은 뿔이 난 거야. 왜 느닷없이 같이 방송 같이 케미 맞춰서 하는데 느닷없이 후배 뺨 박명수 아저씨 그냥 느닷없이 아무 맥락 없이 뺨 때리는 거 뭔지 알지? 예전에 무도에서 자주 하던 짓이잖아. 그냥 뺨 때리고 그냥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뺨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난데없이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거를 다나카상한테 한 거야. 유재석 아저씨가 잘 살려준 거지. 어떻게 보면은 다나가 싸대기 때문에. 아 이거 근데 이게 일본에 맥힐까? 네 그치?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 이게 아 약간 대회나 그런 개 대회. 개가 뭐야? 누가? 무슨 소리입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나 다나카입니다. 너 SNS 개그맨 출신이야. 무슨 소리입니까? 그만을 하십시오. 그거 깨면 안 되는 거야? 용우가 프로듀서 하겠습니까? 이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 명수한테 얘기하라 했잖아. 이렇게 하지 말라고. 다시는 같이 만나지 말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한다 너. 진짜 연구 많이 했구나. 아 진짜 연구 많이. 아 이거. 그래. 그래 이것도 좀 다르다. 이 무김치 자체가 너무 맛있네. 그 숙성이라니까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아삭해. 이게 참 희한해 이게. 응? 장인의 시간이 만들어낸 깊은 맛 푹 끓인 묵은지 덕분에. 이거 좀. 아니 이거 별로 안 아니 이거 존나 웃기더라. 찐으로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거든. 봐봐. 왜요? 이 밥상머리에서 예의를 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의를 지킨 사람이 밥 먹는데 이만 말이 많아요. 억울하고 불렀나? 왜 집에? 아니 괜히 맞았네 그러면. 미안합니다. 이야 이거 뭡니까? 야 묵은지 이야 존나 웃기지? 나는 웃기게 봤는데 욕을 엄청 먹더라고. 빨리 있어요. 이거 박명수가 매일 무시하던 길이 탈 일반인 갓그맨이었던 거니까 뭔 말이야. 세계관 이해 못하는 컨셉은 밀고 나가도 되는데 걷다 대고 32살에 자간이 뭐니 MZ니 민수 본체 자존심 깎아먹는 불필요한 멘트까지 치니 민수 입장에선 대꾸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없고. 명수 형 쟤네가 인생을 갈아 넣어 만든 유니버스야. 제발 좀 컨셉을 지켜줘야지. 예능 얼마나 했는데 감 이렇게 없나. 저번에 다나카랑 있을 때도 절에서 가쁜 사이 개노잼 존나 만들었다. 박명수가 이런 거 보면은 감이 없는 것 같긴 함. 컨셉을 잘 살려주지 못해도 죽이면 안 되는데 가뿐 싸네. 다나카 씨도 컨셉께서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고 여기에서도 재석이 형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를 꾸준히 증명하는 명수 형. 후배들 수년 수십 년 만에 무병에서 컨셉 잘 잡아서 드디어 빛을 보는데 자꾸 컨셉 조진해. 대부분 컨셉인 거 알아도 저렇게 씹창내면서 연기하는 거 힘들겠다 이 생각 든다. 영남회장 머가리 쟁반으로 진심으로 치는 거며 다나카한테 정색하고 뺨 때리는 거며 후배들 잘 나가서 앵간히 부러운데. 그러니까 이게 피식대학 팬들은 좀 보기 안 좋은 거야. 잘 받아주기도 하고 그래야 영남회장도 캐릭터가 사는 건데 후배들이 나오면은 그 캐릭터대로 해가지고 같이 합을 맞추는 건데 자꾸 그거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근데 나는 솔직히 웃겨. 난 이것도 웃기거든. 맥락 없이 뺨 때리고 난 웃겨. 예전에 무도에서 하던 그거잖아. 절대 몰입 안 하면서.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역으로 보면은 그 밥 먹자
김대희 아저씨 하는 그 컨텐츠 있잖아. 그것도 후배들이 여러 사람이 나가는데 거기서 몰입 안 해주고 막 면전에 있는데 김대희 개새끼니 뭐니 하면서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 유세윤 존나 웃기던데? 생기라 정신 좀 임마. 삼촌이 내 인생 이래라 뭐래라 하지 마세요. 누나가 임마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귀하게 키웠어. 내 엄마가 그랬어? 그랬어는 반말이고 이 X야. 삼촌한테 이 삼촌한테 반말하면 안 돼? 안 되지 않나? 뭐가 안 돼? 써 있어? 헌법에? 써 있어? 존댓말을 해야 된다고 써 있는 거예요? 난 내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정신 좀 챙기라. 정신 좀 임마. 존나 웃기네. 재밌지. 그러니까 그런 컨셉을 잡고, 그러니까 그 부캐가 있는 사람은 그 부캐 컨셉에 계속 이제 하는 건데. 당황시키는 그런 거지. 박명수 아저씨도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중에 하나야. 그지 않아? 응? 근데 이제 팬들은 아, 좀 받아주지 이거지. 어떻게 보면은. 다나카도 그렇고 김영남도 그렇고 잘 못 살려서 갑분싸 존나 만든다고. 32살에 자가집이 왜 없냐고 무례하고 존나 가미른 듯. 댓글 민심 십장난도. 난 웃긴데 펭수마냥 너무 과몰입하는 듯. 펭수랑은 좀 다른 듯. 노잼이고 족같다가 더 많음. 나도 별로더라. 서른둘이 왜 집 없냐고 싫어하시는 부캐 부식이 당사자한테 허락 없이 하는 게 맞냐. 부캐 부수기에 화난 게 이해 안 된다는 뜻임. 부캐 감성을 몰라서.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나도 들어. 그리고 아까 그 말이 솔직히 심금을 울린다. 후배 개그맨들 몇 년, 몇십 년 만에 진짜 적게는 몇 년에서 올해는 진짜 10년 넘게 걸리면서 유튜브에서 이제 좀 빛 좀 보고 이렇게 저기 하는 건데 그들의 노력, 그 부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게 되냐 뭐 이런 얘기인데 난 사실 그 말이 조금 어느 정도는 약간 와닿긴 한다. 팬으로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저 후배가 잘 살렸어야 됐다고. 근데 컨셉을 깨버리면 후배가 어떻게 살려? 그리고 게스트가 나왔으면은 호스트가 살려줘야 되는 게 맞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게스트 방송을 했어. 잘 나간 사람 누구 섭외했단 말이야. 근데 그건 족가고 막 그냥 내가 방송에서 막 그렇게 해봐. 얼마나 무례하게 보이겠어.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야지. 근데 뭐 열받는 것도 좀 공감이 가고 그냥 재밌다고 하는 반응도 공감이 가고 그러네. 이것도 논란이던데 앞서 게시된 화보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셨을 코스모폴리탄 있잖아. 거기서는 화보를 냈거든. 근데 이게 약간 좀 몰카처럼 보인다는 거야. 화보를 봐봐. 이게 좀 밑에서 이렇게 찍는 듯한 몰카 컨셉이라는 거지. 계단 오를 때 발만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위에까지 이렇게 다 나오게 찍는.
이런 게 화장실에서 또 그치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갈려. 신발 화분대 몰카 컨셉 아니냐고 논란. 민감하고 불편한 게 아니라 범죄 모방 아닌가? 남자 지갑 화보에 지퍼 내리고 비누 줍는 사진 올리면 이해돼요? 여자를 범죄 대상화하면서 여자한테 돈 벌려고 하는 능지 수준. 저게 뭔 신발 화보야? 기가 차네. 여자들은 존나 기분 나쁜가 봐. 여자들은 좀 기분이 나쁜가 봐. 신발 화보에 왜 저런 구도가 필요한지 어이가 없네. 생각 좀 해봅시다. 광고 컨셉이 좀 이상하긴 하다. 저게 뭐냐? 누가 짰냐 저거? 몰카 컨셉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불편할 수 있다고 본다. 신발 광고인데 굳이 본능 장면들을 저렇게 해요. 근데 진짜 리얼 신발 광고라고 좀 안 느껴진다. 저건 여초고 페미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병신같이 찍었구만. 욕먹을만 하네. 어차피 쟤들한테 팔 거라 쟤들 말을 들어야지 뭐. 그치? 이거는 뭐 솔직히 여초에서 싫어한다고 해서 아니 그런 걸 다 떠나가고 좀 이상하잖아 솔직히. 어? 아니 좀 이상하지 않아? 아니 좀 이상하지 않아? 별 생각 안 들어? 난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 안 이상해? 아니 뭐 여러 그런 뭐 감정들이 들겠지. 나는 신발 광고로는 안 보이긴 해. 그리고 코스모폴리탄이 사과한 것도 좀 이해가 가고 그러네. 외국에서는 오히려 더 심하게 저항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나는 외국이 오히려 이런 거에 더 민감하다. 우리나라라서가 그런 게 아니라. 의외로 우리나라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게 외국에서 대단히 문제가 되고 그런 게 되는 일들도 굉장히 많더라고. 특히 미국, 그렇지. 넘어갑시다. 근데 뭐 사과하고 넘어갔으니까. 욕쟁이 편의점 할배? 뭐야? 후드 편의점에서 한 유튜버가 욕쟁이 할아버지에게 콘돔을 산다. Hey, I'm from Red. What's up, buddy? What's up, man? Yeah. What's wrong, man? I want a good handshake. Hey, fuck that shit. What do you want? All right. Let me get a condom. A fucking condom. Yeah, that's right. Motherfucker, what size condom do you want? Shh. Sure, hey, what size do you want? Why you gotta be so loud, man? Man, what size condom do you want? If you want a fucking condom, just tell me. Ain't nobody in the store with me and you. If you need the little one, I want or the long one, or the short one. I want an extra, extra large. Oh, motherfucker. What the fuck you gonna do with that? Man, you bullshit. Man, you bullshit. What the fuck are you gonna do with an extra large condom?
후드 편의점에서 한 유튜버가 욕쟁이 할아버지에게 후드 시리즈 요즘 산다. 웃기긴 하더라. 유쾌한 이게 뭐가 뭐야? 뮤직뱅크 1위 근황? 이게 왜? 베리베리가 어디야? 베리베리? 남자 남돌이구나. 몰라 나도. 제43회 청룡영화상 2022년 수상자 및 작품. 월드컵이랑 엮여 있어가지고 그지. 이런 거 하는 줄도 몰랐네. 쇼미도 요즘 시청률 너무 안 나와갖고 난리더만. 역대 최악이었던 시즌 8보다도 시즌 11이 지금 시청률이 안 나와가지고 큰일 났더만. 나도 지금 시청률 안 나온다. 2022 수상정보.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헤어질 결심. 요게 지금 노미네이트, 완전 다 노미네이트 됐네? 올해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게 범죄도시 2, 헌트. 헤어질 결심, 난 그냥 그랬어, 솔직히. 올해 나왔던 영화 중에 재밌었던 거 빅3, 내 개인적으로 범죄도시 2, 그리고 헌트,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올빼미. 지금 개봉 중에 있는 올빼미 괜찮더라. 볼만하더라. 공조2는 진짜 개쓰레기야. 공조2는 진짜 개쓰레기. 보지마. 공조2는 진짜 보지마. 올빼미 나쁘지 않아, 여러분들. 아니, 우리나라 영화 얘기하는 거야. 국내 영화. 외계인? 외계인은 잘 모르겠다. 너무 좀 이상해갖고 난 안 봤는데. 10분 만나. 탕웨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듣기 짜증나서 그냥 꺼버렸다. 맞아. 그건 좀 그랬어. 한국말이 너무 서툴러갖고. 요즘 20대 종교 비율?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종교를 많이 믿죠. 내세에 대한 뭐 약속 그런 게 종교는 대부분 있으니까 그건 알겠는데, 20대는 무려 무종교가 78%, 기독교, 불교 뭐 이게 아니라 종교가 있는 분이 22%야 그러면 5명 중에 4명은 종교가 없습니다. 와, 이건 진짜 높은 수치인데. 30대, 40대가 높아요. 셋 중에 둘이 종교가 없어요. 20대, 30대 굉장히 종교가 없는 시대. 뭐 탈종교와 이러는데, 그러면 도대체 종교를 왜 믿지 않을까? 뭐 불신해서? 실망해서? 저는 혹시 그런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압도적인 일이가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냥 관심이 없었어. 내가 뭐 여기 실망을 했고 얘네가 부패했고 뭐 그게 아니라 그냥 종교에 관심이 없는 거야. 나 사는데 바쁘다는 거죠. 압도적인 일이 무관심. 나머지 다 합쳐야 무관심 될까 말까요. 그러면은 도대체 왜 그런 현상이 펼쳐졌을까? 조금 더 설문조사를 보면 내 생활에 종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졌고 우리 사회에서도 뭐 종교가 별로 뭐 도움을 주는 것도 없는 것 같다. 내 생활과 우리 사회 양쪽으로 봐도 종교가 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무관심해지는 거죠. 맞아, 인정. 솔직히 종교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 1도 없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럼 믿는다고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리주의로 가는 것 같아 요즘 젊은 세대들은.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이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각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이걸 믿는다 그래서 내 인생이 당장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지.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누누이 언제나 얘기했지만 난 종교라는 게 특히 기독교의 그 기도라는 그 효과는 진짜 있다고 보긴 해. 왜냐면 그게 약간 명상 효과 같거든. 눈 감고 내면의 소리로 그냥 기도를 드려. 하느님 있건 없건. 그러고 나서 눈을 뜨면은 이게 진짜 약간 하나의 그 명상의 시간이라 그래야 되나? 하나의 명상이고 마음이 착 차분해지고 그런 건 있어요. 예. 그런 건 있어요. 아니 누가 혼자 씨발 새끼야 혼자 누가 이렇게 기도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제가 지은 죄를 빨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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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저런 개새끼들이 문제야. 어? 갑자기 미사멜라라라라라 이제 일어나냐고. 아니 우리 할머니가 그런다고? 방언이라는 거는 여러 이제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이런 그 어느 정도 레벨우가 있는 어? 그 단체적으로 그 한단 말이야. 어.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 드릴 때 막 차오를 때 그때 빨라라라라 하는 거지. 어. 갑자기 바보다. 그거 일도 말도 안 되는 거 알지? 이스라엘어를 막 한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사실 세례를 받고 태어났거든요. 여러분들 웃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윤미카엘이었어요. 예, 윤미카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세례명이 있었어요. 윤미카엘. 예. 진짜로 우리 아빠가 조셉이었고. 어. 그런 그 세례명을 다 받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종교의 자유에서 벗어난 게 이제 19살 때였는데, 어, 그때까지는 사실 초등학교 때 특히 이제 뭐 청년부, 소년부 이렇게 나눠져. 소년부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담당 그 저 교사님이 또 계시고 막 그래. 어떤 그 체계가 또 있어. 그러면 이제 막 그 라디오 그때 이제 뭐 그 카세트 테이프를 갖다가 틀어. 이제 재생을 누르고 하면은 막 그런 노래가 나와. 오르간 소리 막 들리면서. 그럼 거기서 이제 갑자기 울면서 우리 아이들을 말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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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눈 다 감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나는 존나 웃기더라고. 뭔가 나 그때부터 좀 우참을 했어. 어, 아, 뭐지 왜 이렇게 웃기지? 어, 웃음을 못 참겠는 거 있잖아. 그때 그랬었던 것 같아. 그 실제 보면 좀 웃겨. 맞아. 어. 근데 이게 진짜 지금 20대들의 22%만 80%는 이제 종교가 아예 없는 거잖아. 이건 진짜 구라가 아니라 일주 그 교회에 나오기만 해도 5,000원씩 준다 그래도 안 나갈 사람들도 많아.
냉정하게 교회에 나오면은 5,000원을 주겠다. 안 나갈 사람들 존나 많아. 5,000원 가지고 발길 움직이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야. 간다는 사람도 있고 안 간다는 사람도 있고 이거 한데 안 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 나는. 5만원은 미쳤다고 새로운 신도를 돈으로 꼬들길라고 그건 안 하지. 진짜 규모 있는 큰 교회에서 이벤트로 진짜 한다면 하겠지만은 그래요. 11월 30일 3일 남았죠? 다음 주 수요일 맞죠? 11월 30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예. 갑자기 10도에서 20도로 팍 떨어져. 그러니까 영하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온도가 영하 3도 6도 정도 되겠다. 수도권은 영하 3도 6도 뭐 이렇게 팍 떨어지고요. 예. 부산은 심지어 20도를 찍네요. 전날은 이게 웃긴 게 29일까지는 낮에 부산은 20도를 찍어 영상. 근데 다음 날 0도를 찍어. 뭔 말인지 알겠지? 낮 기온이 20도가 팍 떨어진다고. 그래 조심하란 얘기야. 서울은 영하 4도. 날씨가 완전히 정신 나가버린다 이 말이지. 그래서 따뜻한 옷들 미리 예. 전날 더웠는데 오늘 뭐 괜찮겠지 하고 나갔다가 좆된 수가 있다니 이 말이죠. 에. 뭔가 진짜 그냥 나라 상황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분위기들이 뭔가 진짜 세기말로 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그지? 이거 너무 길다. 해화역에서 토스트 놓고 지하철 탔는데 기다리는 의자에 있어요. 드실 분 드세요. 아마 맛있을 거예요. 모르고 이제 먹을 거 가지고 안 탔구나. 죄송한데 안 드실 분들은 댓글 좀 달지 말아주세요. 먹은 사람 왜 이렇게 찾음? 아니 먹을 것처럼 다셨길래 이게 맞나 진짜 있네. 오 맞아요. 저 집이에요. 저기 걸어가는 거 봤어요. 귀엽다. 보통 이런 거 생각하면 아 씨발 아 얼마 안 하니까 그냥. 근데 그 자리 딱 찾아가잖아? 한 시간 안에? 아니 한 시간이 뭐야. 한 3, 4시간 안에 딱 찾아가면은 그 가면은 그 자리 그대로 있어. 우리나라 그건 좋아. 맞지? 자전거 빼고는 다 안 훔쳐가. 자전거는 뒤지게 훔쳐가.
전 세계 만국 공통이야. 자전거는 싹 다 세배 가는데 남의 물건은 다 안 훔쳐가.